Hi everyone. 안녕하세요. 캡틴입니다. 저는 지금 7월 중순부터 인턴과 어바타임 영화 두 개를 동시에 스터디를 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지금 악마는 프라다를 입는다로 스터디 영상을 다 올렸고요. 여러분들이 여유를 가지고 충분하게 따라오신다면 다음 영화로 쉽게 훈련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가끔 혼자서 독학으로 공부하시는 분들을 볼 수 있는데요. 아마 그분들이 하시는 방식은 쉐도잉이 아닐 수가 있어요. 쉐도잉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고 훈련하시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질문을 하는데 영포자도 될까요? 영어 미생도 되나요? 나이가 많아도 되나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열심히 하면 될까요? 이런 질문들을 정말 많이 하시는데요. 열심히 하면 될까요? 이분은 일본 초밥의 대가입니다. 이분의 스승님께서 큰 가르침을 알려주셨는데 열심히 하는 것은 1년이라고 합니다. 1년까지는 열심히 할 수 있는데 그 열심도 시간이 지나면 바닥이 나는 거죠. 그래서 열심이라는 것은 1년을 가지 못한다. 정말 중요한 것은 열심보다는 올바른 방법으로 꾸준히 하는 것이 정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아인슈타인은 똑똑하다고 하죠. 하지만 아인슈타인은 나는 똑똑한 게 아니다. 문제에 대해서 더 오래 고민할 뿐이다. 이런 말을 했고 어떤 유명한 영어 유튜버는 나보다 성공적인 사람은 나보다 많은 것을 이룬 사람은 하기 싫은 일을 나보다 많이 한 사람이다. 이런 말을 했는데 정말 맞는 것 같습니다. 공부라는 것 자체가 재미있을 수는 없어요. 재미없는 거지만 내가 공부를 위해서 혹은 나의 발전을 위해서 참고 노력하는 것이 그리고 버티는 것이 남들보다 더 많이 반복해서 채워하는 것이 성공의 지름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작년에 저는 온라인으로 여러분들과 스터디를 진행했는데 이분들도 처음에는 어떻게 100번을 할 수 있나요? 이런 질문을 했는데 저하고 두 달 동안 스터디를 하고 나서 본격적으로 9월 달부터 100번 쉐도잉에 도전하셨는데 모두 성공했습니다. 이분은 30대 중반이신데요. 9월 둘째 주부터 도전을 해서 11월 마지막 주에 100번을 도달했습니다. 약 3개월 동안 하셨죠. 또 다른 분이 있는데 이분은 40대 분이십니다. 역시 여성이시고요. 이분의 특징을 보면 하루도 빠지지 않았어요. 하루도 빠지지 않고 계속해서 한 번씩 이렇게 100번에 도전하셨는데 3개월이 채 되지 못해서 100번 쉐도잉에 성공하셨습니다. 또 다른 분이 있는데요. 이분은 노르웨이에서 거주하고 계시고 노르웨이를 잘하고 계시는 분인데 영어가 너무 필요해서 저와 스터디를 하면서 쉐도잉에 대해서 배우셨고요. 직장을 다니고 있었기 때문에 시간이 없어서 어려움이 있었지만 결국은 약 3개월이 약간 지나고 나서 100번을 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마음만 있으면 6개월에 영화 한 편을 100번씩 쉐도잉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좋아하는 방식은 약간 다른 개념이겠죠. 여러분이 좋아하는 방식은 각 클립을 배우고 나서 클립 단위로 100번씩을 하는 건데 효과는 똑같습니다. 나중에 숙달 반복이 되면 저처럼 두 달 만에도 100번을 완성할 수가 있습니다. 여덟 번째 도전했던 영화가 If Only였고 두 달이 채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짧은 영화들은 쉽게 짧은 기간 동안에도 100번 쉐도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될까요? 어떻게가 중요하겠죠. 그 공부하는 방법을 쉐도잉의 정확한 방법을 말씀드리면요. 쉐도잉이라는 것은 먼저 발음 교정을 하셔야 됩니다. 발음 교정이라는 것은 정확한 조음점을 알고 원음이나 발성이 어느 부분에서 되는지를 아는 것이죠. 연음은 무엇이고 강세를 확인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문장 분석입니다. 내용을 모르고 스터디라는 것은 의미가 없겠죠. 반드시 문장 분석을 통해서 대본을 확인하고 의미를 파악하고 가장 중요한 구조를 확인하셔야 됩니다. 세 번째는 똑같이 흉내내기입니다. 연음 체크, 강세 리듬 확인하고 한 문장씩 따라하는 겁니다. 최소 20번 이상 훈련하셔야 되고 3단계가 끝나게 되면 마지막에는 한 문장을 스크립을 보지 않고 80번에서 100번씩 쉐도잉을 하셔야 됩니다. 제가 드린 네이티브 박스를 이용해서 한 문장씩 따라하시면 효과적으로 훈련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훈련하실 때는 영어에는 덩어리 현상이 있죠. 영어는 강세 언어로서 강세의 개수가 소리의 길이를 결정합니다. 한글은 음절 언어죠. 음절의 개수가 소리의 길이를 결정하게 되는데 그 덩어리별로 발음의 조음점에 맞추어서 정확히 훈련을 하셔야 됩니다. 이것은 제가 드리는 스크립인데 각 덩어리별로 그리고 주의해야 될 발음에 대해서 표시를 한 겁니다. 매 스터디마다 제가 드리고 있고요. 이것을 참조하셔서 문장 구조도 보시고 발음을 따라 하시면 됩니다. 영어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문장 구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주어로부터 시작되는 사고 연습이 중요합니다. 문장은 주어, 동사, 목적어, 전치사 플러스 명사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주어로부터 살펴보면 주어가 she가 되겠죠. 그녀가 하고 있는 행동은 sits, 앉아 있습니다. 앉아 있는데 그 장소가 on edge of a boat, 면으로 접하고 있는 것이 바로 하나의 boat라는 거죠. 이 boat는 알지 못하기 때문에 a boat라고 했죠.
내가 알고 있는 보트면 The Boat가 되겠죠. 그리고 그 보트에 대해서 설명하고 싶어요. 그래서 Which is old, 오래되었죠. 그리고 전체적으로 있는 장소가 In the sea, 바다 안에 있고 On earth, 지구 위에 있죠. In the sun, 태양계 안에 있는 겁니다. 주로부터 시작되는 사고 연습을 2번 읽기를 통해서 충분히 연습하시면 문장을 보지 않고 만들어서 말을 할 수가 있는 거죠. 특히 읽기 문장 구조에 있어서 명사에서 변화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1시간 단위로 클립 2개를 만들었는데 2시간짜리 영상을 보시면 영어의 모든 문장 구조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예문을 들어보겠습니다. 이 문장을 보시면 I just wanna say that yes there are things that Miranda does that I don't agree with. 이게 한 문장인데 형식으로 따지면 삼형식이죠. That 이하가 하나의 명사입니다. 소리로도 구분할 수가 있는데 That, yes, there are things that things에서 두 가지로 나아가죠. 첫 번째는 Miranda does that. Miranda가 했던 것이고 두 번째는 I don't agree with. 내가 동의할 수 없는 것이겠죠. 문장 구조가 긴 것 같지만 문장 구조를 아시면 쉽게 알 수가 있고요. 소리로도 구분이 갑니다. 들어보시죠. Okay, I just want to say that yes, there are things that Miranda does that I don't agree with. 그리고 문장 구조를 아시면 자기가 원하는 대로 변형을 해서 말할 수도 있습니다. 저는 모든 자료를 직접 만들어서 스터디를 준비하고 있는데요. 그 모든 자료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스터디를 공부하실 때는 제가 올려드린 영상을 참조해서 한 클립씩 충분히 반복을 하시고 그리고 나서 네이티브 박스를 이용해서 혼자서 20번씩 연습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때는 스크립을 참조하시면 되겠죠. 충분히 연습이 되었으면 그 다음부터는 스크립을 보지 않고 80번에서 100번씩 연습을 하시는 건데 제가 추천드리는 것은 100번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 99번까지는 이렇게 훈련하시고 100번째는 편안하게 영화를 무자막으로 시청하시면 되는데 99번까지 하게 되면 누구나 100번째는 무자막으로 시청하는 무자막으로 볼 수 있는 그런 경험을 하실 겁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정리를 해보면 처음에는 스크립을 보고 20번씩 연습을 하시고 두 번째는 충분히 연습을 하신 이후에 스크립을 안 보고 80번에서 100번씩 연습을 하시면 됩니다. 스터디의 핵심은 발음 교정, 문장 구조 분석, 체화학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원어민처럼 발음하기, 강세, 발음 기호, 리듬을 주의해서 문장을 어떻게 이해하고 만들 수 있는지 보지 않고 따라하기, 어떤 한 문장에 대한 여러 가지 표현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영어 근본을 끌어올리기 위한 그런 훈련이 되겠습니다.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가 중요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먼저 방법을 꼭 배우고 공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악마는 프라다 이 강의를 보시면 제가 쉐도잉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이 안에 함축적으로 넣어놨기 때문에 반드시 이 강의를 꼭 보시고 그 다음번 영화에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인턴이나 어바웃타임으로 7월달부터 하실 분들은 제가 1시간짜리로 문법 강의를 2개를 만들어놔서 총 2시간짜리가 있는데 그것을 충분하게 최소 5번 이상 반복해서 보시고 스터디를 따라오시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제가 권장하는 것은 악마는 프라다를 입는다 이 스터디를 전체적으로 한 번이라도 보시고 오는 것을 더 추천해드립니다. 이벤트는 계속되고요. 다음번 이벤트는 구독자 500명이 되면 진행하도록 하겠고요. 끝까지 포기하지 마시고 올해 안에 꼭 영화 2편을 무자막으로 시청하셔서 더 이상 영어 미생이 안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다음번 더 좋은 강의로 찾아뵙겠습니다. See you next time. Bye.